안 나오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경수고속도로의 하청업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국가의 기관 시설물인 고속도로를 민자로 운영하게 하고 이에 관리를 하청에 재하청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청, 재하청 구조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가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도로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후 기자회견은 주훈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교육선전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억울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이수진 의원님과 의원실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정책교육선전실장을 맡고 있는 주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노동조합의 도명아 위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톨게이트 지부의 박순양 지부장님 그리고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우리 톨게이트 지부의 용인서울지회 양정화 지회장님 및 조합원님들이 이 기자회견에 억울함을 이 기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방울 하나에도 세상의 이치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이 어떠한지 이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일하시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동의 현안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도로공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5,000km가 넘습니다. 이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에서 23km 구간을 담당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입니다. 용인과 서울의 남부, 그러니까 수도권의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민자 고속도로 구간이 원청과 하청 그리고 재하청 구조 속에서 이 속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그리고 인권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사관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건비 횡령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리백화점입니다.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원청은 아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수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비리와 불법성, 노동 탄압성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측이나 그리고 노동 그리고 사용자 측 간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자분들께서 지금 당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대 힘을 잃지 않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현장과 사회와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사료 발표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옥 조합원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어서 톨게이트 전체 지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제 박순양 지부장님의 규탄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정화 용인 서울 지회장님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마칠까 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피해 사료 발표 이용옥 조합원님 나와서 피해 사료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년을 근무한 순화번입니다. 처음 입사 때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이 했던 말 중에 노조 가입을 반대하는 회사라 노조를 만들지도 가입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내민 서약서에 저는 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10년을 넘게 근무해 오면서 느낀 점은 인간적인 무시와 차별, 집단 괴롭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무법천지 같았습니다. 연차를 2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규칙을 만들고 지키라 했습니다. 3주 전에 연차를 신청했음에도 그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지켰음에도 여행 가기 3일 전에 연차가 반려되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중간 관리자인 사무장의 농간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을 준비해온 여행을 어찌해야 되나 고민했으나 동료들의 배려로 휴무대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렵게 바꿔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위서를 쓰게 하는 일상인 우리들입니다. 9개월 전에 있었던 일도 지금에 와서 경위서를 쓰라고 합니다. 변기에 라면 국물을 버리다 흘렸다고 경위서를 쓰고 1분만 지각해도 경위서를 써야 했습니다. 관리자가 조회 시간에 나이 많은 순화번들을 모아놓고 뒷정리를 안 하고 갔다며 소리를 지르며 모욕을 줍니다. 관리자가 그런 행동을 하고 회실을 나가면 그 상황이 싫은 동료 순화번들은 저를 향해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늘어납니다. 마치 공개 재판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집단 괴롭힘을 관리자가 주장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관리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인사를 하면 못 본 척합니다. 보란 듯이 멀리 있는 순화번에게는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무시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로 며칠 동안 시달리기도 했고 잘못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회사의 입맛에 맞는 고충 의원들을 뽑아놓고 회사는 뒷짐을 지고 노조라는 이유로 고충위원으로 뽑혔어도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회사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상처받고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겪어보았습니다. 걸어가기 힘든 떨어져 있는 요금소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 벌어진 접촉사고도 수리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어디가 다쳤는지 직원의 안의는 안중에도 없고 차량 수리비를 먼저 따지는 회사에
진절머리가 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이 없어서 급하게 사러 가면서 차로를 지나갔는데 무단횡단이라며 경위서를 받았고 부스에서 간식을 먹었다고 한 시간 동안 고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라는 징벌도 하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한 달 동안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부스에 일을 시키는 징벌도 당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던 아줌마들 돈 벌게 해주니 고마워하고 조용히 회사나 다니라는 폭언도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핸드폰을 적당히 보세요 하며 넘어가는데도 유독 조합원들에게만 경위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차마 말을 하기 부끄럽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지만 조사를 나온 조사위원들은 너희가 잘못한 게 맞지 않냐며 가해자인 관리자 편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하며 나 자신을 혹사시켰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 적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경위서를 길게 쓰면 짧게 써라 반려하고 짧게 쓰면 길게 써라 반려했으며 사실대로 쓰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반려시켰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장의 갑질에 움츠리고 먹고 살기 위해 불합리를 눈감는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료 순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맥서버와 같은 인간 존엄을 모르고 순합원을 돈벌이 순하들로만 취급하는 악질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화남노동조합 톨게이트 지부장 박순향이라고 합니다. 3개월 전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8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 아직도 수납노동자들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나, 어떻게 15년을 살아왔는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청 김재성, 1차청 최정훈, 2차청 손재익, 최우영, 이들은 다 대표이사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수납노동자의 인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마치 고속도로 시설물 중에 하나처럼 수납노동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갑질과 집단 괴롭힘이 만연하고 수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가 유령 직원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횡령 비리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원청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청 계약을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책임 없다 발빼는 짓거리를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용인 서울고속도로 수납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하나하나 바로잡고 고쳐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용인서울지회장 양정화입니다.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배임횡령, 불법자행, 생명안전무시, 인권유린, 노동탄압 자행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관리 제하청업체 주 맥서브, 수수방관한 하청업체 주 이도와 계약 해지하고 원청이 직접 고용, 직접 운영하라.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관리 하청업체인 주 이도, 주 맥서브의 운영관리가 총체적 난국이다. 첫 번째, 유령 직원에게 8년 5개월간 임금을 지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퇴직도 시켜주고 퇴직금도 지급했다. 2억여 원을 배임 횡령했다. 주 맥서브는 지난 2014년 11월 1일부터 지난 2023년 3월 31일까지 요금수납원 김땡희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했다. 서수지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조합원들 중 그 누구도 김땡희를 알거나 본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야간 시간에 차로를 감축 운영하였다. 임의적 단축이면 불법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불법을 조장을 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임의 감축은 법 위반 사항이다. 행정 절차상으로 차로 감축은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정부기관 또는 민간 운영사의 협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 절차를 위반한 불법 행위가 된다. 구조상 영업소를 통행하는 차량들 중에서 지선으로 빠지려는 차량들에게 차선을 위반해 실선을 넘나드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위험을 조장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세 번째, 고속도로 요금소 차로 청소를 요금 수납원에게 시켰다. 본연의 업무도 아니거니와 보호장치도 없이 사지로 내밀고 불응하니 업무적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 일반 차로도 위험한데 회사는 하이패스 혼용차로 청소도 지시했다. 사지로 내몬 지시에 불응을 했더니 돌아온 것은 근무 시간 변경과 정신교육 차원의 괴롭힘이었다. 네 번째, 인권유린 수준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가했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동조합원과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에게는 과도하게 경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경의서를 작성해도 짧으면 짧아서 길면 길어서 사실을 적으면 반성이 없다고 재작성을 강요했다. 7월 18일 중간관리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으나 주 맥서브는 보호는커녕 분리조치를 핑계로 신고자인 조합원을 회의에서 제외, 사무실 출입을 금지, 개별 대기, 일방적인 업무 변경을 자행했다. 심각한 법 위반이고 노동조합 탄압이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보다 5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가 수입원이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요금수납원 초임임금의 74%, 평균임금의 61%, 심각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감추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자료 공개로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청의 재하청 구조 속에서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은 임금이 반토막 나고 목숨을 걸고 청소를 하고 부당한 작업 지시에 항의했다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인권 유린 수준의 갑질과 횡포에 노출이 되어 왔다.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인 노동조합 결성이 더 큰 탄압에 빌미가 되어 우리를 괴롭혀 왔다. 그래도 우리들은 노동조합을 선택했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 어떠한 괴롭힘에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삶을 지켜나가겠다. 원청인 경수 고속도로 주에 요구한다. 2억 원 배임 횡령 관련자 전원 사법 처리하고 주 이도 맥서브와 계약을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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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차로 감축 운영 관련자 전원 사법 처리하고 주 이도 주 맥서브와 계약을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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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무시 집단적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주 이도 주 맥서브와 계약을 해지하라. 하시면 안 돼요. 인권유린의 경의서 작성,
직장 갑질과 괴롭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조합 탄압, 행위 등을 자행한 맥서브와 이를 방관한 주 2도와의 계약을 해제하라. 경수 고속도로 주는 주 2도, 주 맥서브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고용을 통해 심각한 임금 차별을 해결하라. 2024년 9월 2일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가 마음껏 주어지길 소원하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용인서울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 일동. 예, 이것으로 저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들 이야기 다 전달해 드렸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그 용인서울 고속도로 그 총괄 관리하는 경수고속도로 그리고 하청 2도 그리고 재하청의 맥서브 이들의 어떻게 이후 변화하는지 똑똑히 기자분들께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